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각 당의 온라인 여론전도 아주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 하나 준비해놨는데요. 보시죠. 아저씨. 아저씨? 나 아저씨 아닌데. 19인데. 네, 아저씨. 이걸 잘 뽑으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뽑기는 말이지. 먼저 잘 찍어야 돼. 잘 찍어야 하는 거구나. 잠깐. 잘못 찍으면 망하는 거야. 여러 가지로 많이 부족하고 못난 사람. 그런데 이렇게 다시 한번 열심히 뛰어서 그동안 서울 시민 여러분들께 지은 죄는 갚아라. 자, 앞부분 영상은요. 이재정, 박주민 의원이요. 어린이와 19세 청년으로 분장을 해서 재미있는 유쾌한 홍보 영상을 만들었고요. 뒷부분에 나온 영상은요. 젊은 청년층을 겨냥한 게 아닌가 싶은 영상입니다. 이 오세훈 후보가 감성적인 면을 자극하는 그런 영상이 뒷부분에 함께 이어졌습니다. 자,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소식으로 자연스럽게 이어가 보겠습니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어제 오후 모습을 잠깐 보실까요? 박영선 후보가 당선되면 서울시의 재건축, 재개발 정책, 중앙정부 정책과 다른 독자적인 주택정책 펼 수 있겠습니까? 지난 4년 동안 문재인 정부는 고집스럽게 재건축, 재개발을 막아왔습니다. 저는 주택정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월세가 오르고 전세가 오르고 집값이 오르니까 여러분들 쓰실 수 있는 돈이 줄어들었죠? 저는 그 모든 원인이 바로 박원순 시정발로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까 이수 변호사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 LH 사태와 부동산 정책 실패, 이 두 가지가 40대의 이 등을 돌린 원인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을 아마 오세훈 후보가 아주 집요하게 딱 짚어서 파고들고 있는 그런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자, 오세훈 후보의 선거 유세를 돕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지금 관심을 좀 끌고 있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안철수 대표죠. 어제 오후 이 오세훈 후보의 유세 현장에 한 안철수 대표의 모습을 잠깐 보겠습니다. 저 안철수, 오직 이번 선거 승리와 내년 정권 교체를 위해 단일화하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고 정권교체의 교두보를 놓을 수만 있다면 저 안철수 목이 터지더라도 야권 단일 후보 오세훈 후보를 100번, 1000번 외치겠습니다. 교수님, 네. 이 안철수 대표가 이 결과에 승복하고 적극 지원하겠다 했는데 유세장에 나타나서 저런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군요. 더 예상보다 더 적극적인 것 같아요. 네. 예상보다 어느 정도 하지 않겠냐 생각 들었는데, 과거에 기존의 안철수의 이미지와는 다른 것 같은데, 그것을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은 이제 저 사람이 이제 대선에 나가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대선 관련 얘기도 김정은 위원장이 했었죠. 그러니까 네. 대선을 위해서 이쪽에 와서 열심히 뛰는 거 아니냐. 뭐 그런 판단을 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또 저렇게 정치인이니까요. 네. 그래서 결국 이제 제3지대라는 보다도 거의 투항한 거 아니냐. 뭐 네. 그런 판단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Q&A 내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확인해 보시죠.